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세 번째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가 98%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92만 원만 건졌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청약 경쟁률 100대 1을 넘긴 단지가 또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물량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요즘 경제가 버려진 자식 같다며 낸 쓴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들 대상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경련을 찾았습니다. 두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사람당 빌린 돈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채무자 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 원을 넘겨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 판매 논란을 낳은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세 번째 만기 상품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손실 규모와 투자자들 움직임을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의 원금 86억 원의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3%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마이너스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된 겁니다. 만기를 유지하면 제공되는 쿠폰 금리를 더해도 손실률은 98.1%,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92만 원을 건지는 셈입니다. 옵션 자체가 마이너스 0.1이 날 때마다 33% 손실률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 도달이 돼버린 거죠. 손실률이 아주 큰 기형적인 상품이 돼버린 거죠. 수익률을 결정하는 해외 주요 금리들도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만기가 다가올 DLF 상품들의 손실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즉 암행평가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고령 투자자 보호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LF 펀드 같은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렇게 거액의 손실이 속속 확정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본격화되고 있는 DLF 소송 전의 주요 쟁점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오늘 소송이 이 DLF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투자자 3명과 우리은행 투자자 1명이 이들 은행 법인과 판매한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이 민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으니 투자원금 20억 원은 물론이고 가입날로부터 최근까지 이자까지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시민단체가 직접 은행장을 대상으로 해서 형사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금융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에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요. 금융소비자원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다음 달 1일에 손태승 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들을 모아서 현재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현재까지 투자자 약 4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재판에서 좀 잘잘못을 따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을 이 배상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우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투자자의 나이도 볼 것 같고요. 이 투자자의 투자 경험 등도 이 배상 비율 판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요. 과거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높은 배상 비율을 판결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2005년도에 우리은행 파워인컴 펀드 불완전 판매 사례의 경우에요. 이 펀드는 공모 펀드였던 데다가 또 원금 전액 손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당시에 이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에서 40%로 상대적으로 낮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은행들의 DLF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도 이번에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판매 과정에서 초고위험 상품임을 은행 측이 온전하게 설명을 했는지 또 투자 성향 등을 은행이 판매에 유리하게 조작하지 않았는지 등도 법원 판결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투자자와 판매한 PB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른바 삼자대면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DLF 관련해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요. 23일 기준으로 16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예. 금감원은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DLF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과거 분조의 사례의 경우를 비춰보면 최종 배상 비율은 20%에서 5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부동산 시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씩 저렴해서 로또 아파트로 꼽히는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1순위 청약 접수가 끝난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112가구 모집에 13,000명 가깝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15대 1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145대 1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00대 1이 넘었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분양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강남권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당첨만 되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분양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100% 가점제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 통장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에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대기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삼동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주변 시세보다 최대 5억 원 정도 낮아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앞서 봤던 아파트 사례에 몰린 돈이 이게 모두 얼마일지 가정해 본다면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이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 통지를 가진 무주택자만 그 가능하고요. 가점이 높으면서 자력으로 대출이 안 되니까 모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데 예. 가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에서 16억 5천 정도니까 이제 평균을 중간쯤에 있는 15억이라고 가정하고 청약에 몰린 13,000명의 인파를 곱하게 되면 무려 19조 3천억 원, 약 20조 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언제든지 다시 강남권의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이 유망한 투자 자산이었던 적은 뭐 당연히 항상 그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이 청약 시장에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먼저 뭐 분양가 아파트 가격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싸기 때문이죠. 선분양의 경우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데 분양가 급등을 우려해서 주변보다 가격을 낮게 정하다 보니까 뭐 시세 차익이 5억이다, 6억이다, 소위 로또 아파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몇몇 강남권 아파트들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고가를 뛰어넘는 가격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역시 또 유명한 그런 투자처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자금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이 청약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다음 달쯤에는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다만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한제 적용 취소 등을 바라면서 분양 시기를 좀 최대한 늦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는데 막상 청약할 기회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를 뒤덮은 각종 대내외 악재에 기업들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나선 곳은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세청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대표적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김 청장을 맞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꺼내놓습니다. 기존 법령과 제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또 운영해 주시기를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들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김 청장이 곧바로 화답합니다.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최근 법인 세무조사의 3분의 1 이상인 비정기 조사 중 모범 납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모범 납세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청장은 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세정 지원센터를 통해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부담을 던 기업은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와의 이번 만남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20여 개 기업 CEO가 참석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았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이 자리 다녀왔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한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경련에 탈퇴하신 기업인들도 좀 모셔달라고 우리 제가 배상근 전문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기업인들과 같이 지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도 나빠지면서 인력 구조조정 바람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을 텐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기업인들과 만남의 장소로 전경련을 택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으로 그동안 전경련 보이콧, 전경련 패싱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현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감 때문이 아닐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와 여권이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최근 두 증권사 CEO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우선주를 상당 부분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KB와 우리, 하나 등 금융지주는 물론이고 여러 증권사 CEO들까지 자사주 매입 자체는 흔한 일이긴 한데 신영증권의 원종석 부회장과 최현만 미래세대우 수석부회장은 매입 물량의 상당수를 우선주로 채우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종석 부회장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보통주 5만 5,900주와 우선주 5만 3천여 주를 사들였고
최연만 수석부회장은 보통주 2000주에 우선주 5000주를 샀습니다. 자사주 자체를 매입하는 이유는 비교적 확실합니다. 지금의 주가, 회사의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증시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결권도 없이 배당만 높은 우선주를 CEO가 굳이 사들였다는 건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정말 수익을 노린 재테크였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우선주의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자본이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낮은 배당 투자, 즉 우선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대에서 1%대까지 떨어졌을 때 우선주의 지수는 보통주보다 두 배나 빨리 올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같았던 저금리 기조가 최근에 다시 나타났으니 우선주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CEO들이 시장에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물량이 적고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격 추이나 시중 물량들을 좀 잘 보고 조금씩 주식을 사들이는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잊고 있던 통장의 잔액을 모두 합쳐서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잊고 있던 주식까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잊힌 주식의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최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는 물론 증권까지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개 증권사가 기존에 운영되던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에 가세한 덕분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이나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미거래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와 이전도 가능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됐습니다.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 개, 잔액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3년여간 709만 명이 922만 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제2금융권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까지 합할 경우 찾을 수 있는 잔액은 모두 2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이런 다중채무는 빚을 진 개인이나 국가경제 모두의 안 좋은 지표로 인식되는데 이 다중채무자가 4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부정적인 신호가 다수 감지됐는데 임종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22만 명으로 이들이 빌린 돈만 508조 원,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보면 채무자 수는 20%, 채무 금액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청년이나 노인층이었고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10대나 20대 청년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취업난으로 소득이 없는 데다 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부업 광고가 생계단에 내몰려 있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유혹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부업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사 약관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관 대출은 63조 9천억 원을 집계됐는데 최근 3년 새 11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약관 대출은 경기가 부진할 때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최근 몇 년 새 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임종윤입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빚을 지고도 생활이 힘들어 또다시 빚을 졌는데 다른 쪽에선 성인도 되지 않은 자녀들이 막대한 재산을 쌓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받은 평균 재산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액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56% 늘었고 같은 기간 증여 건수는 5,500건에서 7,800건으로 47%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가 지난 5년간 26% 증가하는 동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80% 이상 늘었습니다. 돌이 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평균 증여액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나 1억 원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은 변칙 증여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에 대한 그 탈세 부분이라든지 변칙 증여에 대한 그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여된 재산은 금융자산이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초고화질 TV인 8K TV 기술을 놓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경전이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삼성의 공격을 LG가 다시 받아쳤고 삼성도 기다렸다는 듯 반박의 반박을 내놨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두 회사의 2차 신경전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8K TV 시연회 현장입니다. 경쟁사인 LG의 제품이 8K 영상을 제대로 재생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쪽에서는 8K 스트리밍이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로딩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깨진 화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끈한 LG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8K 영상 재생을 돕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면 문제없이 영상을 볼 수 있을 뿐더러 8K ATVC로 인코딩된 8K 동영상 문제없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달리 자사 제품에는 유튜브에 있는 8K 영상 재생 기능까지 있다면서 삼성의 제품을 깎아내립니다. AV1은 현재 유튜브도 당연히 쓰고 있고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AV1에 가입돼 있고 그쪽에서도 8K를 서비스하게 되면 AV1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유튜브가 사용하고 있는 재생 규격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자사 TV는 별도의 외부 장치 없이 8K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LG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LG는 최근 삼성의 QLED TV가 진짜 QLED가 아니라면서 제품을 직접 뜯어보는 화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양사 간 대결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연속 최저 기록을 40개월로 늘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역대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70명 줄었습니다. 지난 1998년까지 출생아 수는 매달 5만 명 이상을 유지했는데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8천 명으로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줄어들면 올해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1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5%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혼 건수는 1.8% 증가한 9,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주출산 연령인 30에서 34세 여자의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비혼이나 만혼이나 이런 추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사망자 수는 2만 3천 명으로 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기록적인 더위로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서울시가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착공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24년 개통되면 노원구와 성북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을 출발해 제기동과 고려대역을 지나 미아사거리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이후 노원구 방향으로 꺾어 월계역과 하계역을 거친 뒤 상계역에 도착하는 지하철로 총 16개 정거장이 건설됩니다. 구간 내 7개역은 환승역으로 서울 동서남북 어디로든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024년 개통되면 현재 40분 가까이 걸리는 왕십리역과 상계역 간 이동시간이 26분으로 단축됩니다. 버스로 50분 넘게 걸리던 미아사거리역에서 설릉역까지도 30분대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이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혼잡한 4호선과 국철 구간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우이신설선 도시철도와 같이 열차 내 기관사가 없고 역사 내 역무원도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3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두 칸짜리 열차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3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DH 브랜드로 단독 입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만 2조 원 규모인 한남 3구역 사업은 최근 조합 측이 건설사 공동도급을 반대하면서 단독 입찰만 허용하기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앞서 단독 입찰 의지를 표명한 대림산업 GS건설과 함께 건설사 3곳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제시한 2.4%에서 2.1%로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듣는 TV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SBS INM은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13개 방송사와 함께 듣는 TV를 표방한 오디오 플랫폼 티팟을 출시했습니다. 티팟은 뉴스와 교양, 스포츠와 드라마 등 13개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을 AI 스피커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집안이나 자동차 등 어디서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큰 더위는 없지만 그래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6도를 기록하는 한편 아침 저녁으로 찬 공기가 불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얇은 옷차림 대신에 두꺼운 옷차림을 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내일 역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마음 놓고 생활하셔도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구름만 지나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역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제주 지역에 밤부터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우산을 챙겨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의 흐린 날씨와 함께 강원도와 경기 동부 그리고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강원도와 경상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